안녕하세요. 매번 드리는 말씀 중에 뻔한 얘기, 되게 당연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뭐 되게 뻔한 얘기 또 말씀 좀 드리려고요. 뻔한 얘기가 뭐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 거저 생기는 거 없다. 누가 그러대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소주 한잔 사주는 것까지는 호의일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호의가 아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맞겠다라는 거죠. 공짜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죠. 이제 20대 때 되게 혈기왕성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걸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되게 특별할 것 같고 앞으로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뭘 해도 잘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의 이제 MZ세대 2030들은 이제 그런 희망조차 이제 안 가지는 되게 영리해진 이제 세대라 이제 제가 20대 때 했을 때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좀 욕심이 좀 많았죠. 돈도 빨리 벌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고, 제가 되게 우둔하고 멍청하고, 기가 얇아가지고, 사기를 잘 당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지금도 누가 옆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유통해서 그래도, 오프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 상품을 사고 파는 그 유통시장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한테 현혹이 잘 됩니다. 근데, 이 참, 그렇더라고요. 상식 이상을 바라면, 꼭 막아끼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수익률 10% 이상 보장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죠. 왜? 10% 이상 어떻게 낼수 있습니까? 뭐 워런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뭐 앙드레 코스텔라니 뭐 같은 사람이면 뭐 대한민국 뭐 자산시장에서도 투자해 가지고 10% 이상 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라고 보는 게 맞죠. 아, 저 되게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제가 돈을 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지난 20년 동안 주식으로 매년 수익률을 40% 50%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막 열광하고, 와, 저 사람 말 한번 들어야겠네. 이렇게 호가 따라가겠죠. 이런 거죠. 제 마음 안에. 나는 뭔가 하면 좀 잘 안, 내가 결정하는 거좀잘못 믿겠는 건데, 누군가가 이렇게 TV 봤더니, 언론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고,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하고, 환율 얘기도 하고, 뭐 수출 수입 얘기하기도 하고 뭐 원자재 얘기도 하고 어떻게 똑똑해 보여.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맞나 보다. 얘기하고 따라요. 한 번, 두번 맞으면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되게 맞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추종하다가 그냥 돈 갖다 주면 제돈 아니고 그 사람 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쉽게 믿고 쉽게 벌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중에 제대로 되는 거 거의 없더라는 거죠. 쉽게 벌면 나중에 그 때문에 더큰 화를 입는 경우가 더 많고. 흥청망청 썼는데 누가 돈을 계속 내준다 이런 거 없더라고요. 누가 돈을 대신 내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습성이 이렇게 굳어져서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뭐 대기업에 있는 자식들 왜 마약하고 왜그 뭡니까? 되게 비상식적인 그런 취미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잡혀가고 그럽니까? 왜요? 절박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부자라면 그런 게 아니고 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또라이도 많고 제정신 아닌 사람도 많죠.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아쉬울 거 없는 처지가 된다 해서 모든 걸다 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수출 뭐 세계 8위 국가다, 건실하다,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그 경제적인 처지는 되게 다른 거죠. 각양각색이고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나 어려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내가 잘났고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더큰 이득을 바랬던 사람들이 더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기대치가 낮으면, 욕심이 적으면, 부자는 못 되고, 잘 살지는 못해도,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냥 그럭저럭 산다는 거죠.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되게 어렸는데, 저는 20대에 뭐, 25, 27살에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봤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과장님을 봤더니, 30대 후반에 월급 뭐,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고, 뭐 집에 가면은 애가 칭얼칭얼거리고, 애 교육비나 애 기저귀 값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데, 저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찌질해 보입니다. 우리 차장 봤더니 되게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꼰대 같아 보이고, 되게 능력 없어 보이는데, 회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만둘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 외벌이라고 하는데, 버는 것 뻔한데, 뭐, 되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제대로 외식도 못하고, 뭐,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커피 한 잔도 못 사가지고 손 부르부르 뜨는 되게 좀생입니다.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저러기가 싫어가지고 저 나와가지고 경매했어요. 비트코인 했어요. 주식 했어요. 갭 투기 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해서 돈벌수 있겠죠. 그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경제적인 자유 아닌 떼부자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산 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수학 문제, 똑같은 문제를 작년에 했던 문제를 올해 똑같이 내면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답 외워가지고 그냥 적으면은 정답이라고 인정받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똑같이 적용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 모범 답안이 오답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이제 유통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셀 건전지 22알 4,900원, 24알 5,500원, 이렇게 이제 행사 가격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한 2, 3년 전만 해도 행사를 4,900원에 22알 이렇게 행사를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1,500, 2천만 원 나오면 우와, 많이 나왔다고 할 정도거든요. 심할 때는 1,000만 원 안 나올 때도 있고, 2, 30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품목으로 똑같은 행사가를 진행하는데도 행사를 10번 하면 10번 다 매출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못하고 왔다가 단다라는 거죠. 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가를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움직여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고작 온라인에서 행사 상품 딱 정해져 있는 품목 가지고 움직여도 이런데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경제 상황은 얼마나 다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내가 바라는 대로 뭐 쪽집게 강사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그대로 된다?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식 투자 지금도 주식 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뉴스 막 보다 보니까는 카카오 뭐 16만 원, 18만 원이었던 게뭐 9만 원 됐대나? 뭐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인데 지금이라도 사면 된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언론에 헤드라인 뉴스에 나와 있던데. 과연 그렇게 사도 될까? 지금도 무리인 것 같은데. 꼭지 같은 거 내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사실상 제 눈에는 그 가격도 미신 가격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 언론에 나온 뉴스가 맞나? 믿을 만하나? 못 믿겠는 거죠. 못 믿겠는 거죠. 제가 의식병이 많고 제가 생각하는 게 별로일 수도 있죠. 근데 좀 애매한 거죠. 지금 9시 19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1,193원이네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1.45원 올랐네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2818, 2817 이러고 있네요. 뭐죠? 주가가 별로 안 좋나 보네요. 예. 뭐, 미국, 미 연준 회의 앞두고 이제 주가가 뭐 쭉쭉쭉 떨어지나 봅니다. 경계감,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뭐,
환율, 뭐, 1190원대에서 좁은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봐야겠죠?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되게 좀 혼전세를 좀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예. 뭐,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확실한 거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세상에 절대 누군가가 얘기하는 뭐 정답 이런 거 없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관련해 가지고 2022년 달러 원달러 환율 전망하는 이렇게 보고서들 좀 봤거든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 하나 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도 좀 보고 있는데 뭐 1120원, 1130, 1130원에서 1230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지? 다른 쪽에서는 1400원, 1500원, 1700원 뭐그 이상도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럼 가짠가? 누구 얘기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들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점점 더 그냥 제가 그냥 막연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예측.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가 뭐 분석하거나 판단해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고 지금부터는 제 소설입니다. 그냥. 그냥 제가 그냥 막 하는 얘기니까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250원, 1300원, 1400원, 1500원 더 갑자기 일시적으로는 1500원 이상도 급등할 것 같은데요. 2022년 중에. 물론 그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고 뭐 외환당국이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긴 하겠죠. 근데 그런 갑자기 이렇게 공격받아가지고 이제 1500원, 뭐 1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길 것 같아요. 뭐 그런 우려 같은 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달러를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하긴 해야 되나? 돌아봤더니 돈이 없어요. 사나 안 사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길게 내다봤을 때, 그래, 2022년 중에 연중 뭐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달러를 조금씩 사놓긴 해야 되겠다. 현금을 비축해야 되겠다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 현금이 꼭 원화일 필요는 없겠다. 원화와 뭐 달러를 뭐 각각 좀 병행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지금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왜?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지금 불안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환율이 먼저 반응한다고 하고, 미 연준의 이제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환율이. 뭐,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뭐, 한미수합 종료됐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돈 빌리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거죠. 중국도 지금 심상치 않고, 뭐, 터키 지금 난리고, 일본도 안 좋다 그러고,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뭐, 다 지금 혼란스럽고 혼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더욱더 그렇죠. 뭐,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환율이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잖아요. 이 뭐죠, 이거? 국내 자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물가가 장기적으로 좀 심각해질 것 같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2022년 올해 물가 관련해서 쉽게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는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아마 요동칠 것 같습니다. 1250원, 1300원 그 이상도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드니까 예,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게 100%는 없다 해서 항상 절반 정도는 여지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치자고요. 500만 원만 달러 사고 500만 원을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반만 팔라는 거죠. 반은 보유하고 있고 반은 팔고 그런 식으로 반반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게안 좋겠냐? 그러면 조금 그래도 리스크가 좀 그래도 덜해지지 않겠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 정신이 없다. 함부로 뭔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은 더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는 게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 지금 이제 되게 불안정하다. 물가도 불안정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혼전하고 혼란이 되게 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을 추구해야 되고, 더욱더 좀 우려하면서, 염려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둘러봐야겠다. 주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달러 환율도 급등할 가능성도 크고 여러 가지로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예의주시하면서 좀 최대한 지금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좀더 좋겠다. 잘 모를 때는 안 움직이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다.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